오늘은 탁월한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22장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많은 부교역자님들과 함께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분들이 계시죠. 어떤 분들이냐 하면 아주 일을 잘하신 분들 기억에 남고, 또 제가 뭔가를 말하기 전에 교회 목회 일정에 따라서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고 대응하고 있는 그런 교역자님들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여러분, 기억에 남는 교역자님들은 그 분야에서 정말 탁월하고 성실했던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맡은 일에 능숙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능숙한 사람은 세상에서 천대받지 않습니다. 왕 앞에 존귀하게 세움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능숙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선은 실력이 있다, 그런 뜻이겠죠. 잘한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어떤 일을 맡겨도 척척 잘 해낼 수 있는 실력을 이야기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능숙함을 실력이라는 차원에서만 지나치게 해석을 하면은 모든 게 다 실력 위주로, 능력 위주로 되니까 능력이나 실력이 없는 사람은 많이 소외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 능숙함을 실력뿐만 아니라 어떤 성실한 태도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익숙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익숙하다. 많이 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잘하게 되는 거, 그걸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능력과 실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실한 태도로 열심히 해서 그게 익숙하게 되면 그게 곧 능숙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남의 일에 능숙한 게 아니라 내가 맡은 나의 일에 능숙한 거죠. 가끔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일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을 많이 알고는 있지만 정작 자기 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사업을 하거나 뭘 하든지 어려움을 겪을 것이에요. 가끔 보면 세상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분은 정말 수완도 많고 박학다식하구나, 뭐든 잘할 것 같죠? 근데 정작 자기 분야는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기 맡은 분야, 그것이 직장의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그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노력해야만 될 것입니다. 기술자라면 기술도 있어야 되겠고, 또 학교의 선생님이라면 또 잘 가르쳐야 되겠고, 뭐 그런 것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어떤 뭐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어떤 영적인 그 좁은 영역에다가 국한하려고 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일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출애굽기 말씀 읽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면서 부살렐, 오홀리압 이런 인재들을 발탁하게 하시잖아요. 이분들은 장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2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분은 은금 보화를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뭘 만드는 장인인데 그 일에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뭐 교회 일을 할 때만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직장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도,
어떤 기계를 다룰 때도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우리가 맡은 일에 능수능란한 그런 일꾼이 되어서 세상에서 존귀한 대접을 받고 많은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남의 일에 쓸데없는 관심을 보이지 말고 우리가 맡은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그 과정에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셔서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기술을 가진 이들은 기술 분야에 진보가 있고 학자들은 학자들대로 또 살림을 하시는 주부들은 주부들대로 우리 맡은 일에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